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계 여신 실무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요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여신 업무 취급 절차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첫째는 여신 업무 흐름도 간단한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절의 여신 취급 절차 이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좀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신의 운용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여신 업무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페이지만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책 141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업정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겠죠. 상담을 받는데 그냥 오지는 않을 거고요. 내가 이제 담보 매매 계약서 같은 걸 들고 오겠죠. 또 집을 뭐 이제 얼마 후에 매매를 할 건데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계약서 같은 걸 들고 올 거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 잘 갚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대출을 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 증빙 서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재직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신분증 갖고 오겠죠. 신분증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올 겁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어디서 영업점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상담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출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요구되는 서류를 다 받을 거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심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통과가 되면 대출을 받는 거고요. 그죠?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 통과되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좀 해주세요. 혹시 보증을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보 물건을 할 만한 것도 더 있나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용 보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통과가 돼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영업점으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이제 이런 흐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신 업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표로 뭐쭉 나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신 업무 취급 절차를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했었죠? 영업장에 와가지고 뭘 한다고요? 상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신 상담 시 검토할 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책 142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신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금액,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받고 싶은 건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 금리라든가, 보증료율 등 여신 조건을 좀 먼저 보겠죠?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본인 여부 및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유무, 이런 걸 보게 될 거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자금 용도, 어떤 쓸 것인지, 가계 자금 대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5번이 중요하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환 능력의 유무 및 상환 자원의 적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잘 상환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적인 부분에서 직장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장 중에서 이제 내 잘리지 않을 직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공무원이 금리가 좀 낮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 여신 신청 서류, 이거는 은행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암기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게 되면 박스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게 되면, 가계 여신에서 차주면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두 번째 별표에 보시게 되면, 융자 상담 신청서라는 게 나오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게 빌리고 싶다라는 걸 신청서를 적는 건데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신해서 은행 거래 신청서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 신청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타행에 뭐 혹시 이 사람이 뭐 수신한 게 있는가, 예금 맡긴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살펴보진 않았잖아요. 타행 정보를 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융자 3당 신청서 거기 바로 밑에 보시게 된 부채 현황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채 현황표의 경우에는요, 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지만, 다른 은행에도 사실은 대출을 받거나 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타행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타행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이 부채 현황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제 박스 밑에 1-3 해가지고 여신 상담 시 부채 현황표 진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죠.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타행에도 얼마만큼이나 이제 빌린 돈이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이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거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우리 이 은행에 가입을 해놓은 그 반대 채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건당 1,000만 원 이하의 가계 여신의 경우, 그리고 이제 4번에 자동기간 연장 대상 가계대출 연장의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에 박스로 가시게 되면 보증인의 경우에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 신청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시 받는 서류의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별표에 보시게 되면 납세 완난증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의 경우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융자 가부, 아까 이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과 여부를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과 여부에 대한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겠지. 이 사람 얼마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질질 끌지 말고 바로 연락을 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융자 가부 통보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승인 신청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우리가 지금 용어별로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인데요. 신규는 말 그대로 새로운 대출을 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정에 의해 대출금 및 지급 보증을 처음으로 취급하는 걸 이거 신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대라는 건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뭐 1억 4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 취급 여신의 잔액이나 한도에 더해서 금액을 늘리는 거, 이거를 증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약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전 여신을 상환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 동일한 금액, 동일한 명의로 재취급하는 거, 이걸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대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 한3.5% 정도로 받았다.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한2% 정도가 됐다. 뭐 아니면 뭐3% 정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담보대출이다 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이렇게 이제 건별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다 갚고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금리로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대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이거는 건별 거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재약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주로 이제 한도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네들은 한도 거래에서 원래 이제 한도 거래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기간이 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다시 재약정을 합니다.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대출에 대한 번호가 뭐 계좌번호, 통장의 계좌번호 있듯이 이 번호가 다시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신 어쨌든 뭐 같은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기간 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일한 과목, 동일한 금액, 동일인 명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재약정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전 여신의 상환 기간이나 거래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기간만 연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조건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증액을 한건 증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간 연장을 하는 거는 기간 연장인 거고요. 이런 거랑 과목, 이거를 제외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건 변경.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 신규 새로 만드는 거, 증대 기간을 이제 금액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제약점 다시 대출을 받는 거, 그다음에 기간 연장 기간을 늘리는 거, 또 조건 변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신 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의 예인데요. 이건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신 심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144쪽인데요. 여신 심사를 할 때에는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일단은 첫 번째 1번 차주의 적격성.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정말로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신용 상태라든가 거래 상황, 신용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고요. 빌린 돈을 잘 쓸까? 어디에다 쓰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요 자금의 적정성을 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채권 보전 방법, 그러니까 보증이나 담보라든가 아니면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45쪽에 4번을 보시게 되면 기여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결권, 전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 여신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만 하려고 한다. 뭐 신용 대출로 이런 경우는 뭐 과장 선에서 뭐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전결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감독 기관 승인 사항 여부, 예금의 구속 해당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한 부분은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신 실행을 좀 보도록 하죠. 5번 여신 실행. 자, 여신 실행은 여신 관계 약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145쪽입니다. 채무 관계인과 여신 관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을 교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신을 할 때도 약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이자를 얼마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켜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분필이다 하게 되면 요거 품질을 보고 내가 그냥 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해놓는 서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약관이 되는 거잖아요. 수신처럼 여신에서도 역시 약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약관을 이제 교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신 종류에 따라서 약정서라고 서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다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여신 종류에 따른 거래관계 약정서라든지 보증 및 담보관계 약정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관 및 약정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신 실행 전에, 즉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확인 사항이 되겠죠. 확인 사항이 되는데 그 확인 사항은 뭐냐? 145쪽에 1번 채무관계인. 채무관계인 우리 누구라고 얘기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차주하고 보증인하고 담보 제공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채무관계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자기가 써야 돼요,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모든 약정서 등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으며 여신 승인 조건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담보물에 대한 것이 맞는가라고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뭐 아니면 권리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에는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뭐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결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질권 설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기타 채권 보전상의 모든 절차 완결 여부 등을 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금을 할 때에는 오세요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지 않죠. 이제 그 사람의 계좌가 있으면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이걸 대체 입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통장, 즉 예금 계좌에 대체 입금함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대출금의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럼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회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받아야 되고 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신에선 중요한 것이 뭐다? 회수가 중요하다. 돈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채권 보전이 되어야지만 그런 안정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만 은행에 다른 돈을 맡긴 뭐 예금이나 이렇게 이제 수신을 하고 있는 것도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신의 회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14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수 절차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일 통지.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여신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할 거 아니에요. 약정 기일 도래 전에 채무자에게 정해진 양식의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여 기일 내 회수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 상환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했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을 3영업일, 3영업일에 박스 치시고요. 별표 좀 할게요. 그래서 3년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자 등의 지체 사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하게 되면 이 채무자의 경우에 이제 뭐 담보 제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이 태웠다든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인이 만약 있게 되면 보증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부활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배달 증명부 내용 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하게끔 되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낼 내용에 대해서 세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세부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 그다음에 우체국 이런 식으로. 네. 세부를 작성을 해서 우체국도 하나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 당사자인 은행 그리고 받을 당사자인 본인 이렇게 세부를 해서 이제 본인한테 보내고 은행도 보관하고 있고 우체국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체부가 가가지고 이제 증명 서면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신의 회수되는 타점권인 경우에는 교환 결제 후 여신분대 또는 이자를 수입한다. 뭐, 근데 이제 이런 거다 넘어가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신의 회수 순서예요. 자, 어떤 순서로 하게 되느냐. 여신의 회수를 할때 순서는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연배상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자. 네 번째가 원금. 원금부터 회수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했다. 즉, 이자를 따박따박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내지 않은 거예요.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면 연체 이유를 이제 불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지연배상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이제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제 갚으라라고 얘기하기 위해 뭐 전화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내용 증명도 보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겠죠.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용을 먼저 회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연 배상금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마지막으로 원금.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7쪽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3번. 법적 절차 중인 여신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계예요. 이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계라는 게 뭐냐? 반대 채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K은행에 와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1억의 돈을 빌렸는데,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K은행에 가입을 한 정기예금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가 있었다. 요게 있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예를 들어 7월 1일이었다. 7월 1일이었는데 그때까지 1억을 안 갚은 거예요.
1억을 안 갖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K은행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면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1억이라는 돈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상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맘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147쪽에 1번의 상계 요건, 일단 당해의 예금 등 이런 식으로 반대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상계 통지를 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 상계 통지가 있는데 상계 실행은 상계 통지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A한테. 당신이 왜안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맡겨놓은 정기예금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상계를 해야지. 아니면 딱 처리를 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지를 먼저 한 후에 한다라는 거고요. 이 통지는 아까 얘기한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에 의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 이거 이제 박스를 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상계 실행에 앞서서 일단 지급정지를 먼저 할수 있어요. 이 A가 몰래 와서 찾아가면 안 돼. 몰래는 그럴 순 없겠지만 어쨌든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급정지를 일단 해놓는 거죠. 찾지 못하게끔 지급정지를 하고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계 실행을 합니다. 상계 실행을 할 때에는, 상계 실행은 먼저 우리가 통지를 했잖아요. 그죠? 배달 내용 증명부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고 나서 3영업일 후에, 3영업일 이내에, 3영업일 이내에 이제 상계를 하면 됩니다. 상계를 하면 되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여러 개가 있으면 예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